자, 심경 변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.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었는데, 그를 정반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이 좀 갔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 최적의 풀이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일단 조나단의 심경의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초반부 조나단의 어떤 심경이 분명해질 때까지 먼저 읽으셔야죠. 근데 심경이 어느 정도 부분에서 명확해지고 나면 니네가 가야 될 곳은 선택지입니다. 여기가 세컨드야. 여기가 퍼스트고 여기가 세컨드. 알겠지? 그런 다음 선택지를 좁혀주고 그리고 마지막 한 두세 문장, 한두 문장으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변화된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. 줄줄이 다 읽을 게 아니라. 한 번 더 얘기한다. 심경 변화 문제는 초반부 심경이 분명해질 때까지 보통 한 두세 문장 읽으면 나옵니다. 읽으신 다음 선택지로 가서 좁혀놓고 후반부로 가시면 돼요. 알겠지? 자, 그럼 출발한다. 헤이! 조나단이 말했다. 아직 감정 안 나왔어요. 근데 잘 봐. 그의 목소리가 자, 두 마리 새가 뭔가 날아가도록 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헤이가 헤이 이렇게 했니? 아니면 헤이 이렇게 했니?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. The woman, 그런데 그 여자가 did not acknowledge him, 그를 알아채지 않았대요. At all, 전혀. 그러나 continued to sketch, 계속 그림을 그렸대. 그리고 여기 나오죠. 형광펜. Frown이 뜻이 뭐니 얘들아? 인성을 찌푸리는 거 아니야. 이거 인성을 찌푸리며 he said, 그가 말하기를 a little louder, 여기서 또 느낌이 오잖아. 좀 더 세게 말했대요. Hey lady, 아이 거기 그 아가씨 가, 외롭냐? 아, 단어 모르면 안 되죠? Indifferent? 무관심하니? Annoyed? 그렇죠. 좀 짜증났죠. 그 다음에 자, 4번은 단어를 몰랐니? Frightened? 뜻이 뭔데? 겁에 질리냐? 왜 여기로 12%가 가? 겁먹었니 지금? 번역 똑바로 해. 정신 차리고. 알겠니? 혹은 단어 똑바로 못 외운 거야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좀 더 큰 소리로 얘기한 건데 인상을 쓰면서 이게 왜 겁을 먹은 거니? 반성해라! 4번 간 친구들은. 5번, discourage. 낙담한 것도 아니죠. 사실 첫 줄만, 한 세 줄까지만 똑바로 읽었어도 정답 3번 바로 나와요. 근데 확실히 가보자. 그럼 이제 뭔가 반전이 있다는 얘기고 심경의 변화니까 후반부 한 두세 문장으로 점프를 바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한 두세 문장인데 he opened his mouth. 입을 벌렸지만 그러나 instead of the sharp order, 날카로운 명령 대신에 He had intended to bark. 그거 막 소리 지르려고 했던 막 야 나가 이렇게 하려는 대신에 He asked quietly. 그가 조용히 물어봤대. Who are you? 누구세요? 그랬더니 The woman, 그 여자가 smiled, 웃었대. 그리고 그가 느꼈대. 오, 느꼈대. 형광펜. 마치 자 라이트의 과거형태 리샤. 그녀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대. 그녀 주변을 둘러싼 세상이 후광이 왕하고 비쳤다는 게 아니야. 그럼 이게 단어를 몰랐니? 공부하라고. Fascinated, 매료화된 거야? Ashamed, 부끄러워한 거야. 당연히 남 모르는 여자한테 첫눈에 반한 과정 아니니?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지. 반성이라. 단어 때문에 틀렸을 거야. 똑바로 단어 외우도록.